안녕하세요. 해리쌤입니다. 오늘은 저랑 같이 두 번째 직독직해를 더 빨리 하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제가 IELTS 리딩을 가르치면서 정말로 많은 학생들이 어떻게 하면 직독직해를 빨리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장을 읽고 곧바로 어떻게 이해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리딩 향상이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물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많이 가르치면서 느낀 게 초보자일수록 이런 문제점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자, 첫 번째로 초보자일수록요, 긴 문장을 아주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이게 잘게 쪼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해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면 단어 하나하나에 집중하기 때문에 큰 숲을 보지 못하고 나무만 보기 때문에 그냥 단어가 어떤 의미인지, 단어가 무슨 의미인지 여기에 집중하느라고 이 문장이 무슨 의미를 말하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모르는 단어 앞에서 매번 멈추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단어가 무슨 의미지? 라고 생각하느라고 앞에 읽었던 부분을 또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악순환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점은요, 거꾸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 문장이 길수록 뒤에서 해석을 하며 우리말과 어순이 맞거든요. 그래서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또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문제점을 제가 발견했는데 이거를 하나하나씩 안 좋은 습관을 없애면요 더 직독직해를 빨리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캠브리지 16에 있는 테스트 1 섹션 3에 있는 제너럴 트레이닝이에요. 제가 텍스트 하나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꽤 긴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화면을 멈추고 내가 한번 어디서 끊어서 읽는지, 그 다음에 어디서 이해를 해야 되는지 스스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직독직해 한번 해보셨나요? 자, 우선 제가 초보자의 예시를 한번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초보자일수록 어떻게 끊어 읽냐면요, 제가 예시를 보여줄게요. but 앞에서 끊고요, 그 다음에 he has에서 끊어요. 그 다음에 designed a stylish glass water bottle, 그 다음에 with, 이런 식으로 끊어서 읽습니다. 그리고 해석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요, 자, 그러나 그는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려요. 그래서 단어 하나하나에 굉장히 집착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숲을 볼 수 없어서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는 가지고 있다, 지금 또한, 디자인을 한, 이런 식으로 가요. 디자인을 하다가 아니라 뭐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주어, 동사, 목적에 맞지 않게 막 그냥 해석을 해요.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한, 그 다음에 병, 물, 그 다음에 bottle, 그 다음에 함께, 이런 식으로 딱딱딱딱 끊어서 읽는 연습, 이게 굉장히 자주 빈번하게 일어나면요, 이거는 초보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문장이 이해하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기보다는 그냥 단어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다 읽어도,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와도 이해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게 초보자의 실수라는 걸 잘 인식을 하시고, 자, 그러면 중급자는 어떻게 해석을 하는지 또 제가 하나하나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중급자는요, 초급자보다 조금 더 덩어리가 큽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보통 해석을 하냐면요, 자, but he has now designed, 여기서 끊고요, 그 다음에 a stylish glass water bottle, 그 다음에 여기서 끊고 with a stretchy silicone strap, 여기서 끊고요, and magnetic closure mechanism, 여기서 끊고요, that means, 여기서 끊을 수도 있어요. It can be attached to almost anything from a bike to a bag to a pushchair handle. 여기까지가 중급자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덩어리가 어떤가요? 초보자보다는 더 큽니다. 그래서 해석을 할 때 그러나 그는 가지고 있다, 지금 또한,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러나 그는 이제 또한 디자인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고요. 그 다음에 스타일리시한 물병을 스트레치한 실리콘 스트랩과 마그네틱한 잠금 메커니즘 의미합니다. 자, 이것은 부착이 되어질 수 있어요. 거의 모든 것에, 자전거로부터 가방, 그 다음에
pushchair handle까지.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요, 약간의 멈춤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모르는 단어가 이렇게 나오게 되잖아요. 예를 들면 closure mechanism 아니면 뭐 pushchair 이런 거를 모르면요, 여기에 너무 집착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초보자일수록 여기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맥락을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중급자에서 이제 계속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게 덩어리가 더 커집니다. 자, 그러면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어떻게 더 커지는지. 어떻게 커질 수 있냐면요. 자, But he has now also designed a stylish glass water bottle. 여기서 끊고요. With a stretchy silicone strap and magnetic closure mechanism. 여기서 끊고요. That means it can be attached to almost anything. From a bike to a bag to a pushchair handle. 그리고 이거를 읽으면요. 단어가 떠오르는 것보다는요. 그게 이미지화가 됩니다. 그래서 아, 어떤 사람이 스타일리시한 물병을 디자인했는데 굉장히 스트레치한 실리콘 스트랩이랑 마그네틱한 잠금 장치가 있고 모든 것에 부착할 수 있어요. 자전거, 뭐 가방, 유모차, 손잡이까지 이런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단어보다는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초급, 중급, 고급이 있다는 것을 인지를 하시고 내가 지금 현재 어느 위치인지를 좀 파악하세요. 나는 초급인 것 같은데 초급과 중급 사이 같기도 해. 아니면 중급과 고급 사이 같기도 해. 이렇게 스스로의 레벨을 인지를 하시고 이제 거기서부터 계속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청크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덩어리를 청크라고 하는데 노래로 치자면요. 노래를 잘 부르는 사람일수록 어때요? 호흡이 굉장히 길죠. 근데 초보자일수록 호흡이 짧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호흡은 덩어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호흡이 길어질 수 있을까요? 네,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겠죠. 그죠? 어떤 것에 대해서 규칙과 법칙을 아는 것보다는요, 내 레벨을 인지를 하고 거기서부터 매일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리딩 강의 시간에서 지문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덩어리로 이해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이걸 이해하려면 문법 지식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필수 문법을 알려드리면서 어떻게 빨리 더 독해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독해 훈련법과, 그래서 모든 꿀팁을 하나하나씩 제시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오늘의 숙제는 뭐냐면요, 테스트 1 섹션 3에서요 한 단락을 정하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알려드린 방법을 가지고 한번 덩어리로 이해하는 연습을 한번 스스로 해보도록 하세요. 다음 특강에서는요 이제 라이팅을 할 예정이에요. 자, 라이팅에서 특히 비즈니스 관련된 IELTS 토픽 빈출이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와 관련된, 제가 라이팅 할 때 아이디어 많이 부족하시잖아요. 또 이거와 관련된 비즈니스에서 관련된 아이디어를 제가 또 많이 알려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아이디어 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된 영어 표현도 제가 다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다음 특강 라이팅에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